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오늘부터 설비 시운전에 돌입하는데요. 이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로까지 튀었습니다.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일본의 드라마 더 데이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난 1일부터 세계 각국에 공개됐는데요. 공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쏙 빠졌습니다.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. 넷플릭스 측은 한국에서 전 세계 공개일을 맞추지 못한 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넷플릭스는 지난 5월 31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됐는데요.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작품의 공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게 넷플릭스 측의 설명입니다.